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물체와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음파 센서 호출입니다. 초음파 센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울트라소닉 센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음파 센서의 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distance입니다. 이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현재 초음파 센서가 인식하고 있는 거리를 미리 단위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시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울트라소닉이 300mm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일 경우에는 참, 이하일 경우에는 거짓입니다. 여기 앞에 while 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일 경우에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프로그램은 300mm보다 멀리 있을 경우에 0.05초 동안 반복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300mm보다 가까워졌을 때이 while 문을 빠져나와서 모터가 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비교 연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초음파 센서의 거리와 사용자가 설정한 거리를 비교를 할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비교 연산자를 파악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한번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10cm를 기준으로 가까우면 뒤로 움직이고 멀리 있으면 가까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LME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루프를 감싸 주신 다음에 스위치 블록을 이용을 해서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 조건을 보시면은 20cm, 그러니까 10cm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이 참, 뭐 아래쪽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10cm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후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일 경우에는 10cm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을 때 현재 조건을 인식을 한 상태로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종료가 되지 않도록 무한 루프로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할 모터는 B와 C 모터고, 그리고 센서는 4번 포트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포트를 지정한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LME 프로그램과 다르게 루프의 조건이 앞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무한 루프를 할수 있도록 while 문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이제 초음파 센서가 거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if 문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소닉이 distance로 10cm 이하일 경우에 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을 100mm보다 작은지를 먼저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두 개의 모터가 뒤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B 모터 런에 마이너스 천천히 움직이도록 200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C. 그리고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에다가 else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서 들여쓰기를 없애고, 그 다음 이 else의 들여쓰기를 통해서 두 개의 모터가 앞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 마이너스만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이제 예제 프로그램에 나와 있던 것처럼 움직이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10cm를 기준으로 가까우면 뒤로 가고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도록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물체가 가만히 있을 때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 하나를 더 붙여서
물체가 가만히 있을 때도 로봇이 가만히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10cm보다 가까울 경우에는 후진을 그대로 놔두시고, 그리고 10cm보다는 멀지만 15cm보다는 가까울 때는 정지, 그리고 15cm보다 멀리 있을 경우에는 물체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전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미션으로 LME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됐을 땐 여기 아래 보이시는 사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if 문을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지만, 텍스트 언어 같은 경우에는 else if라고 있습니다. 네, 파이썬에서는 elif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 LME 프로그램에 작성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아까 예제에 나와 있었던 조건 중에 15cm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현재 조건이 거짓일 경우 여기 if 문에 나와져 있는 프로그램을 모두 건너뛰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이미 10cm보다 큰 곳을 읽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cm 아래쪽에다가 elif를 작성을 해주셔서 조건을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10cm보다 큰곳 중에서 15cm보다 작은 그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있었던 조건을 불러오신 상태에서 여기 10cm를 15cm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5cm보다 작은 곳은 물체가 가만히 있다라는 것 뜻이기 때문에 B와 C 모터가 정지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 elif까지 거짓일 경우에는 15cm보다 큰 곳을 의미합니다. 물체가 멀리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 움직이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물체가 가만히 있을 때는 로봇도 그 자리에 멈춰 있고, 물체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은 그거에 맞게끔 뒤로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이 거리를 유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